경찰청 직원들이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 들이닥칩니다. 세금을 내는 것 때문에 저희가 찾아왔어요. 양도소득세 등 수십억 원대의 세금을 내지 않은 약사 A씨를 찾아온 겁니다. A씨와 사실혼 관계인 여성의 집입니다. 집에서 나온 여성은 A씨가 없다며 거칠게 반항합니다. 그냥 도망을 갔겠지. 어디로 도망을 갔겠지. 못 도망가. 절대로 못 도망가. 소동을 잠재우기 위해 경찰과 소방까지 출동했을 정도입니다. 그런데 잠긴 방문을 열자 A씨가 누워있습니다. 선생님 조심해서 왜 안 나오셨어요? 이 난리. 집을 수색하자 상자 안의 약봉지에선 수백만 원의 현금이 나오고 서랍 곳곳에 돈다발이 숨겨져 있습니다. 국세청은 이 집에서 1억 원의 현금을 찾았습니다. 재산을 감추기 위해 위장이혼과 폐업까지 한 이들도 있습니다. 13억가량의 세금을 체납한 컴퓨터 판매업자 B씨는 위장이혼 후 직원 명의의 오피스텔에서 호화로운 삶을 이어갔습니다. 잠복 끝에 국세청 직원들이 오피스텔을 덮쳤는데 천으로 덮여 있던 금고엔 5만 원권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. 실 거주지 개인 금고에 지금 현금 확인했습니다. 금고 두 번째에 예, 5만 원대 개인 금고 확인했습니다. 이 집에서 찾은 현금만 14억에 달합니다. 차 트렁크를 개조해 금고를 만들어 현금과 골드바를 숨긴 사람도 있습니다. 국세청은 올해 7월부터 고액 체납자 527명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적에 나섰습니다. 이 가운데는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상화폐나 사모펀드에 돈을 넣은 이들도 60명 가까이 됐습니다. JTBC 공다솜입니다.